4.5세대기로 출발한 KF-21은 F-22를 닮은 형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텔스 전투기로 오해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KF-21은 물리적으로 완전한 스텔스에 도달하지 못해 4.5세대기로 출시되었죠. 그렇다면 KF-21은 5세대기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다면 그 가능성과 난이도가 얼마나 될까요? KF-21의 5세대 개량 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왜 KF-21이 5세대기가 되어야 하는지 먼저 알아봅시다. 일본 방위청의 외부 평가 자료에서 고성능 레이더를 통해 5세대 전투기인 F-35를 탐지 특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F-35를 띄운 다음 지상의 고성능 레이더와 A4 레이더를 가진 조기 경보기로 탐지합니다. 각 데이터를 융합해 스텔스기를 탐지해낸다는 보고서입니다. 그 탐지 결과는 이렇습니다. 파란색이 F-35의 항적, 주황색이 레이더의 탐지 결과, 하얀색이 조기 경보기와 레이더의 탐지 데이터를 융합한 것입니다. 레이더의 탐지 결과를 보시면 스텔스 전투기 특유인 난반사와 전파 흡수로 탐지 데이터가 끊기거나 산란되어 어지럽게 표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레이더로만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하긴 어렵고 여러 복합적인 탐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항적이 드러나며 이마저도 피탐지를 눈치챈 F-35가 전자전을 시작하면 어렵게 됩니다. 이는 스텔스 전투기가 탐지조차 어렵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탐지에 어렵사리 성공해도 전파를 난반사 혹은 흡수하기 때문에 미사일을 락온시키기도 어려우며 어렵사리 락온하여 발사해도 특유의 전자전 성능으로 재밍해버리거나 고도의 센서로 무력화해버립니다. 특히 F-35에 설치된 지향성 적외선 대응 시스템, 즉 DIRCM이라는 센서는 F-35 가까이 도달한 적외선 미사일의 센서에 레이저를 조사해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즉, 스텔스 전투기를 격추하려면 탐지, 락온, 격추까지 모든 과정에 어려움이 동반됩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안티 스텔스 기술은 개발 중에 있을 뿐 뚜렷한 성과를 내보인 적이 없죠. F-35가 레드플래그 훈련 등에서 비스텔스 전투기를 상대로 20대 1의 교전비를 보여주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4세대 전투기는 전자전기와 조기경보기 없이 5세대 전투기와의 교전이 압도적으로 불리합니다. 이 때문에 KF-21이 5세대 전투기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성토하는 의견이 많았죠. 한편 KF-21은 5세대기로의 개량이 가능한 기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5세대 스텔스기가 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물리적으로 완벽한 스텔스 형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반매립 무장창을 내부 무장창으로, 돌출된 센서는 모두 스텔스화 해야 하죠. KF-21의 돌출된 센서는 대략 14개입니다. 먼저 기수 앞에 돌출된 IRST와 IFF 피하 식별기, 대기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탐지된 레이더를 경고해주는 RWR, 전자기기를 재밍하거나 기만하는 ECM, 마지막으로 지상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IOTGP와 적외선 미사일을 교란하는 DIRCM이 있습니다. F-35는 어떻게 이 센서들을 스텔스화한 걸까요? 우선 F-35는 부피가 가장 큰 IOTGP와 IRST, 그리고 FLIR을 통합해 EOTS라는 전자광학 타겟팅 시스템으로 스텔스화했습니다. EOTS는 전자광학 추적 능력이 뛰어나 고화질 광역 지상 영상을 얻을 수 있고, 공대공 모드로 전환하면 F-35에 장착된 ANAPG-81 레이더와 탐지거리가 거의 같습니다. 이런 탐지 방식은 직접 전파를 조사하지 않기 때문에 스텔스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3대를 탐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나머지 센서의 안테나들은 컨포멀 안테나로 전환합니다. 컨포멀 안테나는 RCS에 최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게끔 설계된 안테나로 센서의 성능을 유지하면서 스텔스 성능을 높여줍니다. F-35는 이 컨포멀 안테나를 적극 도입해 RWR과 ESM 센서의 안테나들을 모두 스텔스화했습니다. 또한 F-35 기체에 전방위적으로 적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고 항법 데이터를 제공하는 EODAS 센서 역시 컨포멀 안테나로 스텔스화되어 있습니다. 센서를 스텔스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스텔스한 상태로 센서의 성능이 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만약 이 센서들이 기존처럼 전파를 수신하는 식으로 RCS를 떨어뜨린다면 기껏 스텔스화 시킨 것이 의미가 없어지죠. F-35의 센서들은 이것을 뛰어넘어 기존 4.5세대기보다 한 차원 더 향상시킨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존 4세대기의 전자전은 격추하려는 미사일을 재밍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교만하는 전자방어 정도이지만, F-35는 직접적으로 레이더나 적기체와 같은 전파 발산의 출원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자공격까지 감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F-35가 더더욱 특별한 것이죠.
이 센서들을 스텔스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센서들로 수집한 데이터들은 방대하고 복잡하며 개별적인데 이를 융합하여 조종사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기존 4세대기의 콕핏에는 레이더 정보는 레이더 화면에, RWR은 따로 경보창이 존재했고 광학 센서의 정보도 역시 별도의 시연 장치로 보여졌죠. 조종사는 이 분리된 데이터를 토대로 현 상황을 분석해야 했습니다. 반면 F-35는 두 개의 큰 화면을 통해 각종 센서들로 수집된 정보들이 서로 융합되어 하나의 화면만 보고도 전투 상황과 작전 진행 상황, 자신의 표적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F-35 본기체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5세대 특유의 데이터 통신 성능으로 다른 기체나 다른 레이더로 수집된 데이터 역시 융합되어 조종사에게 보여줍니다. KF-21의 콕핏은 패널이 아예 하나로 되어 있으며 4.5세대보다 더 나아간 센서 융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5세대급은 아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데이터도 융합하여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KF-21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5세대 전투기를 추종하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KF-21이 스텔스기가 되려면 먼저 반매립 무장창을 내부 무장창으로 변경하고 타겟팅 포드와 IRST를 통합해 스텔스화한 다음 각종 센서들을 컨포멀 안테나화하여 스텔스를 적용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표면과 엔진을 톱날 처리하고 전파 흡수 소재를 바르면 더더욱 스텔스 성능이 향상되겠죠. 이는 전투기 형상의 변경과 각종 무게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각종 테스트부터 재실시해야 하며 상당한 난이도가 있는 계량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죠. 이미 스텔스를 고려한 형상 덕분에 무리하거나 지나친 계량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내부 무장창을 위한 공간도 마련해 두었죠. 이미 카이와 방사청 ADD는 이런 5세대에 필요한 기술 개발 계획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가오리 X를 통해 각종 스텔스 기술을 성숙화하고 있는 중이죠. 난이도는 상당하고 개발비도 많이 들겠지만 무리하거나 어설픈 계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KF-21은 최대한 5세대를 추종하여 설계되어 5세대기로의 개량 가능성이 충분한 기체입니다. 물론 그 난이도와 개발비는 KF-21을 개발하는 만큼이나 어렵고 비싸겠지만 5세대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충분히 도전할 만하죠. 국산으로 개발된 KF-21이 연구원들의 피땀으로 개발되고 성장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개발과 개량이 안정적으로 성공하길 기원합니다.